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동원의 맛 어떤 맛일까요? 야당 대표의 이런 말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의 맛을 들고 어쩌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고작 2만 원의 돈의 맛을 들였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천박한 인식에 유감을 표합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환심을 사면서 이중적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선별지급, 보편지급 논란이 불러온 논란일까요? 기본소득을 당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국민이 돈의 맛을 들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20대 에너지 넘치는 초선 의원이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관련 모든 의혹은 거의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가짜뉴스가 있고 코로나 비상시국에 국민들 마음 심란하게 하지 말고 신원식 의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오늘은 주간 이슈 언박싱이 있는 날입니다. 박정호 기자, 신장식 변호사 두 사람과 함께 한 줄을 달군 주요 이슈 점검해 볼 텐데요.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에서도 어김없이 가짜뉴스가 등장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혹도 만만치 않은데요. 기자, 변호사 두 사람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선 효과로 한강공원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야외 공간도 감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한강공원 내 모임을 자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엄청 줄었습니다. 아예 전멸이라고 말할 수 있죠. 9시 이후에 장사를 못하니까 매출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거리두기 하는 거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도 기쁘지 않은 요즘입니다. 일요일까지인 2.5단계 거리두기 연장을 고민하고도 있죠. 코로나19를 막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일 텐데 한강공원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고요. 금요일은 한 주간 연예계 뉴스를 만나보고 빅데이터로 뉴스 흐름 분석하는 시간이죠.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구구 세력의 개천절 집회를 3.1 운동에 비유했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통신비 2만 원 지급 방침은 국민이 돈 맞들이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말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었는데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 국회로 넘어간 4차 추경안 가운데 특히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예, 의원님, 김정일 위원장의 국민 돈맛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정말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심지어 예. 돈맛 뒤에는 떨어지질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국민들이 정부 입장에서 혹은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떨궈낼 대상인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좀 참담했고요. 고작 2만 원 지원 받으면서 그것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통신사에 돈이 들어가는 건데 예. 국민들이 돈맛 드린다라는 격려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래서 예. 네, 국민들을 바라보는 좀 국민의힘의 시각에 그대로 드러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항상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이야기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새 정강정책의 기본소득을 담았단 말이죠. 네네. 예, 그런데 지금 국민 돈맛 발언을 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소득당도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과 어떻게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두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그리고 코로나19의 시기에 이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넣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예.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기본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책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소득 수준을 선별하고 불쌍하고 어렵고 안타까운 국민들을 국가가 골라내서 국가가 인정한 국민들에게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선별로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그 이름 자체가 기본소득이 될 수 없을 텐데. 그렇죠. 사실은 기본소득의 다양한 자매품과 유사품들이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이 내놓은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내놓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자매품과 유사품이 아니라 단무지를 김치라고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선별을 하겠다라는 국민의힘의 정책은 사실은 이제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원칙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두고 기본소득과 철학과 원칙 자체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국가가 누가 더 가난하고 힘든지를 선별하고 심사하겠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된다. 그것은 국정운영의 철학을 여전히 국민들을 선별하겠다라고 갖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런 정책에 기본소득이라는 상품명만 붙이는 예. 것은 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 당장은 어려울 텐데 지금 기본소득당에서는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당장 저희는 이제 60만 원 모델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한 5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 수준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라는 제안이고요. 네. 다만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60만 원에 대한 가부를 묻는 방식으로 뭐 법안을 올리거나 한다기보다는 네. 좀 어떻게 공론화를 할 것인지 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언제부터 시작 가능한지, 얼마부터 시작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좀 정치권들이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말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좀 예. 책임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본소득 이야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네. 그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 돈맛 발언한 것은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두고 한 말인데 네.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생각인데 이 네. 통신비 2만 원 지급 자체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통신비 2만 원 지급하는 것은 생명매 기용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많은 국민들이 좀 갸우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선별이냐 보편이냐가 워낙 좀 논란이 되고 이 예.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배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이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좀 뭐라도 이제 생색을 내려다 보니 통신비 2만 원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1야당 대표에게 국민들이 돈 맞들인다라는 경멸받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대면 활동 자체가 늘어난 것은 맞고 이제 통신 사용량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통신 요금이 늘어난 국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 통신비는 원래 좀 비쌌고 그리고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요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액제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예. 이거 쓴 만큼 낸다기보다는 낸 만큼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9천억을 빚내서 통신 3사에게 지원을 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기업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풀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예.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으니 이 2만 원씩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효성도 없고 실질적 경제적 효과도 없다 이렇게 네. 비판하셨으니까 그러면 애초에 선별로 지급하지 말고 보편으로 지급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계속해서 보편 지급을 주장을 했었고요. 예. 이 추석 전 지급이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저도 주장했던 바인데 사실은 선별하고 심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추석 전에 지급을 하려면 선별하지 않고 지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급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라고 예.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1차 팬데믹 때보다 더 엄중한 시기 있고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경제 제재 조치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일단 재정 여력이 없고 그리고 네. 힘든 분들한테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런 걸로 선별로 결정했는데 네. 지금 보면 7조 8천억을 배정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국민 모든 국민한테 20만 원씩 좀 10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네. 이 지금하고 차이가 별로 없고 의원님 말씀처럼 선별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네네. 당정청이 이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왜 선별을 고집했다고 보세요?
네, 사실은 이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좁혀서 지원한다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두텁지도 못하고 많은 국민과를 체감하지도 못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예. 대로 사실 3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15조고요. 예. 이번에 7.5조를 국채 발행했을 때 정부 부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0.4%포인트 상승하거든요. 예. 그러면 15조를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고작 0.8%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을 해야겠다라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도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누가 더 어렵고 힘든지를 국가가 심사해야 한다는 국정운영의 철학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지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에도 계속해서 선별 지원을 주장했었고요. 예. 또 7월부터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국회에서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기재위 회의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때마다 단호하게 잘라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하고 있지 않고 계획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급하게 된다면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선별하고 심사해야 된다라는 철학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집합 금지 업종과 집합 제한 업종에게 네. 15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네. 유흥주점은 빠졌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흥주점 운영하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분들도 어려운 건 매 한 가지고 네. 또 집합 금지 업종 가운데 유흥주점이 가장 오랫동안 집합 금지를 당했단 말이죠. 네네. 이걸 빼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빼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유흥업소가 추가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은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뭐 50만 원, 100만 원, 최대 2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그리고 사실은 이 소상공인 그 사장님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 집합금지 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결국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경제가 활력을 다시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절망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받아도 이번 경제조치로 타격을 받은 수도권 가게들은 한 달 월세 내버리면 끝입니다. 예. 한 달 월세 내고 끝이 아니라 시장에 돈이 돌아야 앞으로 내가 계속 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속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저는 지금 더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한테 지급해서 내수가 돌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월세 내버리면 끝 아니냐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상임위가 기재인데 추경안 심사 참여하십니까? 네, 아마 대체 토론과 최종 상임위 의결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세요? 네, 두텁기 위해 선별한다고 했는데 정말 두터운지 그리고 예.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수석단의 지원이 가능한지 이번 추경이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국민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지 등을 좀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 기재부 추경 자료를 보면 추석 전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2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예. 이제 지난 1차 때 이미 심사를 받았던 50만 명에 대해서만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예. 이미 이제 4차 추경을 논의하던 초기에 정부 여당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보편 지급 방식이 아니면 추석 전 지급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이미 좀 실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4차 추경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장, 그 민주연구소의 원장으로 임명된 홍익표 의원이 네. 내년 상반기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선별해서 보편으로 바꿨는데 네.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단 말이죠. 네네. 지난번 1차 때도 전 국민 지급한 것도 선거 전이었고 그래서 네. 지금 민주당이 선거 전에만 전 국민한테 지급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차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선거가 있고 없고 이지 않냐라는 예.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시는데요. 예. 저는 이제 동료 의원분들이 선거용으로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생각한다고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실 예.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너무 슬픈 일이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논의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님이 이제 이런 재난 시기에 국가가 모든 국민을 한 명도 빠짐없이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요. 내년
내년 상반기에 지급할 수 있다면 사실은 올해 안에 지급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8조냐 15조냐 국가채무 비율이 0.4% 오르는 거냐 0.8% 오르는 거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지급할 수 있다면 올해 지급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홍익표 의원님이 예산안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네,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특정한 재난 상황에서 혹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재난지원금을 분기 별로 지급한다 같은 방식의 정례화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 반영을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용행인 의원이었습니다. 이슈 언박싱 신장식 변호사. 또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 신규 확진자 수가 176명입니다. 또 늘었네요 다시. 어제보다 2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면 대형 병원에서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촌 세브란스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총 23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음식을 담당하는 영양팀 그리고 별도 건물에 따로 있는 재활병동에서 동시에 집단 감염이 퍼졌고요.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지난 7일 기준 11명의 환자가 보고가 됐는데 어제 또 산모 한 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확진자를 태운 택시기사 2명이 감염이 됐는데 확진자도 그렇고 택시기사 2분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탄 시간도 첫 번째 택시는 3분, 두 번째 택시는 5분. 길지가 않았어요. 근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당국도 마스크를 썼는데도 왜 그럴까라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좁은 공간에 환기를 안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써도 감염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택시 기사분들이 좀 주기적으로 환기를 네. 좀 해주는 뭐 우리 방송을 또 기사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2.5단계가 일단은 이번 주말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주 더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영업자들은 정말 다 길거리로 내앉는다. 더 이상 연장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변호사님 팽팽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번에 여론조사 이런 걸 보더라도 결과를 보더라도 대체로 추석 때도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감수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 특히 중소자영업자들인데 이게 이제 정부가 말하자면 자영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 선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추석 전에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자영업자들한테는 좀 그나마 이 코로나 사태를 견뎌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어제 밤에 그 요 근처에 몇몇 네. 사장님들하고 좀 인터뷰를 했는데 여쭤봤어요. 너무 어렵다고.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주 더 연장하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다만 정말 철저하게 방역을 하겠다. 그리고 네. 그 들어올 때 뭐 발열 체크하고 또 테이블 거리 띄우기도 우리 다 열심히 하겠다. 12시까지만 좀 연장해달라. 이런 말씀 하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9시 넘어가면은 사실은 평상시에 뭐 밤 11시나 1시쯤 같은 풍경이 다 시내에서 닫았어요. 다 그렇게 펼쳐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저도 점심 식사를 하면서 식당 그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러면 배달이라도 좀 많이 늘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참 희한합니다. 홀에 사람이 많을 때 배달도 많습니다. 홀에 사람이 없으면 배달도 잘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뭐 지금 보면 사실 이 목표가 100명 밑으로 두 자릿수였지 않습니까? 예. 1일 신규 확진자가. 근데 지난 8일부터 보면 136명, 156명, 155명, 그리고 이번에 176명. 오히려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불안하다는 게 당국의 좀 판단이고요. 그래서 오늘 방역당국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단계가 아닌 제3의 방법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고위험 시설은 말고 중위험 시설들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풀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2.5단계에서 뭔가 좀 풀어주는 예.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좀 고민해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정부의 재정의 역할입니다. 사실 가계, 기업, 정부, 경제는 이 세 주체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가계도 지금 많이 힘들고 기업도 투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부가 이럴 때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돌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아쉽다는 거죠. 선별지급이 많이 많이 아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택시 기사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정부가 이야기한 거는 택시 기사 개인 택시 기사분들도 자영업이니까 그분들한테도 네.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장 법인 택시 기사들은 우리는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선별을 하게 되면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네. 형평성 문제가 예.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10월 3일 날 또 10월 9일 날 개천절과 한글날에 집회를 열겠다고 구구단체들이 이야기했다고요. 네. 강행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게 뭐 지금 현재로서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겠다. 그러니까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해보겠다는 게 지금 그 당시에 집회를 준비했던 또 이번에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주최 측의 입장입니다. 근데 뭐 지금 보면 정부도 뭐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3.1운동회까지 비유해가면서 하지 말라 두 손 모아서 당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는 이 단체들은 하겠다는 입장이 강한 상황입니다. 전 뭐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법원의 판단 받겠다는데 그거를 뭐 법원의 네. 판단조차 받을 수 없다라고 막을 수는 없는데 법원이 이번에는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냐. 지난번 8.15 집회 때 법원이 집회 허가를 내주면서 뭐 신고된 시간보다 적게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몇 명 모이지도 인원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현실에서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법원이 판단을 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듣고 그게 강제된 어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역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이전 8.15 집회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인원이 밀집해서 밀접한 네. 접촉을 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분들은 좀 이번에는 현실에 맞는 판단들을 해야 되고 하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우혹 기사가 쏟아졌죠.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보도. 어제 국방부 공식 입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이걸로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제 국방부의 입장을 보면 사실 휴가, 그러니까 병가 다녀오고 또 병가에 이어서 개인 연간을 세운 게 문제가 없다. 규정에 맞게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보도하고 취재하고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면 휴가 관련돼서는 클리어하게 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 심의위원회가 있어 열렸어야 된다. 아니, 그리고 그 병가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병가를 내줬으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또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이 용산 배치나 아니면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문제 관련해서도 뭐 이 외압이 있었다라는 또 당시 그 부대 지원단장의 증언, 성명이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언론은 그 성명을 받았으면서 문제가 또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문제가 처음에 불거진 것은 당직 사병을 썼다고 하는 사람의 폭로. 그 다음에 대령 두 명의 폭로. 이 세 명의 폭로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 그 당직 사병과 그 당직 사병이 보고했던 그 대위가 검찰 조사에서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기존의 당직 사병의 주장은 우리 부대 사람이 아니고 다른 부대 사람이 와서 이야기했다. 누군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마주치고 난 다음에는 확실하지 않지만 휴가 연장한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부터 기자들하고 인터뷰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명의 대령은 한 명은 또 그 폭로한 국회의원하고 또 측근이었다. 또 한 명은 또 국민의당 당원이다. 이렇게 되면서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로 또 번진 것 같아요. 진술자들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체 이제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는 탈영이다 해서 위법을 다퉜어요. 법을 위반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 팩트 체크가 쭉 되면서 위법은 없는 것으로 대체로 이제 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도덕적 문제 아니야? 예. 그러더니 이제 이번에는
청탁이나 압력, 예. 뭐 민원실에 전화한 것도 청탁이다라고 하는 식의 도덕적 문제로 갔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조금씩 빌미가 보이는데 추미애 장관 태도가 문제다. 장관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라는 태도의 문제로 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는 뭐 사실 팩트체크상으로 거의 클리어가 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을 이 난무하는 이런 국면은 조금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국민들의 피로감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끼 사냥이나 여우 사냥할 때 굴 앞에다가 연기를 피워가지고 토끼를 나오게 하는데 마치 여기저기 그냥 막 연기만 자욱하게 의혹만 제기해 놓고 그 안에 토끼가 있는지 여우가 있는지 이거는 이제 관심 밖이 돼버리고 국민들도 막 연기가 여기저기 치솟아 오르니까 야, 여기 토끼가 있나 봐, 여우가 있나 봐 하는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오늘 그 이모 대령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청탁이 있었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존의 주장을 뒤집은 건 하나 있는데 SBS 보도 내용이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추미애 장관의 시어머니하고 남편을 40분 동안 훈계했다. 그 청탁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오늘 입장문에서는 가족과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고발이 딱 들어가니까 자기들도 이제 방어선을 친 거죠. 사실 고발된 부분이 딱 요 부분이거든요. 이쪽에서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과 뭐 등등등을 앉혀놓고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라고 하는 녹취를 근거로 해서 SBS에서 또 보도를 하고 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따로 한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낸 거예요. 그럼 예. 이게 이제 양형을 고려해 달라라고 예. 하는 얘기인 것이고 실제로는 예. 그런 의도로 얘기했던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신원식 의원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지. 본인이 정치적 법적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신원식 의원이 실은 그런 것이다라고 이 그 따로 그 저 추미애 장관 가족만 앉혀놓고 한 건 아니다라고 추미애 장관 쪽 변호인이 얘기를 하니까 그 신원식 그 의원이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언제 따로 모아놓고 얘기했다고 했냐 그런 얘기는 한 적 없다라고 발뺌을 한번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소고발이 딱 들어가니까 일단 방어 모드로 들어간 것이긴 하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좀 분명해지긴 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언론 노조와 기자협회가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 SBS 고발한 걸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은 기자로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런 뭐 입장을 냈는지는 좀 살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보도를 할 때 확실히 확인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그 진실이 뭔지 체크한 다음에 보도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졌을 때 그렇다면 책임이 또 지는 게 또 언론의 그런 책무고 언론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 그러니까 언론단체에서 이런 입장을 낸 거는 좀 맞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언론단체에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무슨 뭐 재갈물리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죠. 언론 네. 길들이기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네. 최소한 확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기사들이 꽤 있었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최근에 고소고발, 조선일보 등 고소고발한 사건이 송초로 울산시장 선거를 돕기 위해서 승려를 만났다, 셋이. 근데 세 명 중에 한 사람한테만 확인을 했어도 분명히 아니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의연 사태 때 그 한 호프집에서 3,300만 원어치 하룻밤새 술 먹었다. 이것도 제대로 확인 한 번만 했으면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한 번만 더 제대로 팩트체크를 하고 확인을 했으면 아마 그 보도가 되지 않았어야 될 사건인데 이렇게 보도해 놓고 이걸 갑자기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최소한의 확인 의무도 면제해 주세요. 심지어는 그거에 적반하장으로 확인 의무, 언론의 재갈물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근데 기자회가 좀 안타까운 게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 21 기자를 고소했을 때 성명 안 냈거든요. 그럼요. 만일 이번에 추미애 장관권이 문제라면 그때도 성명을 내서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예. 이런 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뭐 누가 더 무서웠나 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걸 뭐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요.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건에 대해서는 곧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 8월 말 정기 인사 때 명단에서 빠진 임문정 부장 검사에 대한 인사가 나왔는데 원포인트 인사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임문정을 위한 원포인트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네, 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감찰직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보고 아, 뭐 이문정 검사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검찰 내부에 서도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갔거든요, 이문정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게 아니 그동안 지켜왔던 관행을 다 무시한 인사다라는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관행을 꼭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찰을 위해서 검찰 감찰을 위해서 이 직에 맞는 사람을 임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검찰에서는 좀 반발하는 그 내부 기류가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잘할 사람을 그 자리에 그 직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는 게 가장 잘한 인사죠. 근데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이문정 검사는 한 7번에 걸쳐서 인사 때마다 나는 감찰직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존에 보여왔던 행동들을 보면 정말 감찰 제대로 하겠다. 이제 검사들 긴장 좀 하겠다라고 예. 하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하나 더 좀 보자면 사실 대검의 한동수 감찰부장 예. 있죠.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법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와 달리 검찰 내부의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검찰에서 감찰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사람이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이 한동수 감찰부장과 합을 맞춘다면 한동수 감찰부장도 출신이 검사가 검찰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가졌었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감찰부를 만든 그 이유에 부합한 감찰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문정 검사가 해왔던 걸 보면 감찰직에 맞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검찰의 제19 감싸기를 계속 비판해왔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 간 게 왜 비판이 나오고 있는지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다른 검사들에게 적대적이고 조화롭지 않고 뭐 조직의 생리를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돼서는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문정 부장이 가장 지금까지 잘했던 것은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했던 겁니다. 재심 사건에서 보통 구형을 하지 않다거나 또는 유죄 구형을 다시 하거든요. 검사가 잘못해서 재심이 벌어진 사건에서. 근데 무죄 구형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검찰이 지금 빠져있는 가장 큰 오류는 자기들은 무오류다. 자기들이 죄라고 하면 이건 죄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무오류에 신합니다. 자기들이 대한민국 정의를 자기들이 다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무오류에 신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문정 검사는 기본적으로 성찰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검사가 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사과해야 되고 무죄 구형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감찰부에 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당연한 인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검찰 내부는 어쨌든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문정 검사가 그동안 대검 감찰을 요청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이 직접 감찰할 수 있는 자리에 왔으니까 그동안 본인이 감찰하자고 했던 거 뭐 다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가장 떨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검사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이번에 이 감찰부로 가면서 자신의 포부라 그럴까요? 잘 보필하겠다. 네. 그 보필을 감찰청장을 네. 그 보필의 의미는 뭘까? 거의 해석이 구구절절합니다. 예, 본인이 그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바로 잡는 것이 보필이다. 잘 바로 잡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요. 뭐 한동훈 검사장도 이런저런 뭐 걱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미준 검사가 굉장히 긴장할 거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소위 죄수인 증인들을 집체 교육을 시켜서 허위 증언을 실무선에서 했던 사람이다라고 예. 얘기 이렇게 지목된 분이거든요. 예. 이게 대검 감찰부에 지금 진정이 돼 있고 한동수 부장이 감찰 제대로 하겠다 해서 감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이문정 검사 같은 분이 가서 실제로 감찰을 제대로 진행을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진실이 새롭게 밝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검사가 관련된 사건의 기소율이 0.1%입니다. 0.1이요? 예. 결국은 제19 감싸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의 막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소 독점도 있습니다만 뭐 기소 유예도 있으니까. 기소 재량. 예. 기소 편의. 그렇죠? 예. 기소 편의주의. 기소 재량. 그렇다면 감찰이라도 제대로 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검찰이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자정작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충분히 자정작용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맥이 한 마리가 제대로 딱 풀린 거죠. 사실. 예. 예. 긴장 타야 됩니다. 예. 사건 하나 해볼까요? 그러니까 외제 승용차를 타고 30대 여성이 역주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외제 승용차를 타고 그리고 또 동승자도 있었습니다. 네. 그 외제 승용차는 여성이 몰고 있었고 동승자는 남자였는데 그 새벽에 길을 가다가 이 트는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그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아이고. 충돌한 거예요. 중앙선을 침범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 딸이 이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아, 참 여러 가지 좀 분노 지점이 있는데 그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119에 전화한 게 아니라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가해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호활동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럼요. 당연히 구호활동. 네. 구호의 의무가 있어요. 교통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데 보면 즉각 구호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즉각 구호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면 예. 뺑소니가 되는 겁니다. 아. 뺑소니는 아니지만 즉각적으로 구호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그 운전자뿐만 아니라 실은 그 함께 탔던 사람이 방조했느냐. 예. 방조했느냐도 요즘 굉장히 엄격히 따지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저희가 따져보기로 하고요. 네네. 그 50대 가장이지 않습니까? 네. 요즘 코로나가 힘든 상황인데 직접 배달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해서 이제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국민청원에도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지금 4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게 9일날 사고가 났는데 벌써 40만 명이면 그렇습니다. 엄청난 속도잖아요. 그런 상황에다가 그 가해 차량에서 운전하신 분이 알코올 농도가 0.1이더라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러면 0.1인가 뭐 이래서 두 배가 넘어요. 취소 여건에. 완전 만취 상태였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만취 상태인데 그러면 동승자는 뭘 했냐. 그래서 지금 경찰은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건 음주 방조죄인 겁니까? 예예. 예. 그 위험운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방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굉장히 그 부분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술을 마시고 그 운전자 여성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남성분이 같이 옆에서 같이 타고 갔다. 근데 운전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말려야 되는데 그래 네가 운전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또는 만취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동승을 했다면 예, 충분히 함께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사망사건이 일어나면 또 요즘에는 법이 좀 바뀌어서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최근에 법이 예, 윤창호법이 윤창호법으로 네.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경찰청장은 이건 좀 엄정 수사하라. 네.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이게 역주행의 음주운전이면 글쎄 이건 뭐 목격자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CCTV 또 블랙박스가 있을 블랙박스가 테니까 블랙박스가 요즘 뭐 빠져나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요즘 또 이야기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이상직 의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이스타항공이 결국은 제주항공에 회사를 팔려고 하다가 못 팔고 못 팔게 됐죠. 무더기 정리해고를 단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직원들은 다 이제 길거리로 내려앉아야 되는 그런 네. 안 좋은 상황인데 이상직 의원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당내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당내에서 오늘 최고위원회를 보면 신동근 의원이 또 여길 지적을 했거든요. 뭐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산되면서 605명에게 정리해고 통보가 됐다. 대량해고 사태에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주문이 나왔고요. 또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오너리스크가 항공산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 이상직 의원을 사실 M&A 무산 전에 두 번 만나서 법정의 관계를 떠나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아무런 진전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또 고용보험료 5억 원도 아직 안 냈다고 하는데 이거는 글쎄 이상직 의원 정도 되면 이거는 뭐 사재를 출연해서 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정리를 하고 가야죠. 그쵸? 이거는 정부 여당에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사실 네. 최근에 그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민들의 방역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선별지급 논란 이렇게 되면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 또는 위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럴 때
정부 여당 측에서는 이런 정도의 그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을 건드리고 또 실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잃는 거 아니냐.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게 지금 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정부 여당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 이후부터 해야 될 텐데요. 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50명 이하여서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는데 네. 8.15 집회 이후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400명대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만 뭐 다행히 지금은 일단 100명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추석 전에 이 두 자릿수로 빨리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자영업자들의 힘든 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연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선별로 지급함으로써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일단 키워드를 볼 때 뭐 정부나 지원 지급 같은 어휘 자체가 일단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뉴스 자체가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지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논쟁,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모여서 그런 뉴스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키워드적으로 봤을 때 또 태풍 같은 키워드도 있었는데 하이선으로 인한 뭐 경계 혹은 피해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뉴스가 어떤 게 나왔나를 봤는데 대체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경계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예. 그 부산 쪽으로 올라와서 동해안에 실제 피해 졌는데 수도권 피해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뉴스들이 피해에 대한 소식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제 설정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태풍 피해에 대한 것들을 뉴스들에서 안 내보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네티즌들이 그러니까 특히나 지역에 사시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수도권 중심이다. 우리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도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니냐라는 내용들을 이제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태풍 피해를 많이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입었다면 네네. 우리 언론이 하루 종일 그것만 보도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피해 입은 건 보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추이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수도권 빗나갔다고 해서 아 안심 이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럼요. 엄청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뭐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다 있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서운해하는 것들이 이제 소셜미디어에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했을 때 다섯 가지 정도의 이슈를 뽑아봤는데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그리고 두 번째가 태풍 하이선 피해 세 번째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그 병가 청탁 논란 그리고 네 번째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지속할지의 여부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거부에 대한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주요 다섯 가지 이슈였습니다. 예, 정부 지원책에 대한 논쟁은 어떤 것들이 읽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가 지난 10일 날 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꽤 큰데 7조 8천억 원의 4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이제 마련을 예. 하기로 했고 근데 요거 내용을 보면 핵심이 이제 소상공인 쪽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이라고는 얘기했는데 그렇게 거기에 대해 3조 8천억이나 쓰이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291만 명의 그 경영 안정을 위해서 쓰는 자금이 3조 2천억 원이니까 굉장히 이제 소상공인 쪽에 집중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지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뭐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말 그대로 영업 자체가 중단된 그 집합 금지 업종 그런
그런 소상공인들 계신데 그분들 15만 명에게는 아예 닫았으니까 200만 원씩 지원되고 그리고 전국 PC방 뭐 수도권 학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당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2.5단계 하면서 이제 9시 이후에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게 집합 제한 업종이 또 있습니다. 그런 소상공인분들께는 1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 업종 소상공인분들도 뭐 243만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도 1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약간 조건이 있는 게 연매출 4억 원 이하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뭐 긴급 고용 안정이나 뭐 저소득층 생계 지원, 긴급 돌봄 뭐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통신 요금 뭐 이런 것들 지원이 나머지 금액으로 쓰이게 됩니다. 예. 여기에선 비판적인 의견은 역시 왜 다 주지 않느냐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통신 요금 같은 경우에도 뭐 실효성 얘기도 있고 그거는 또 다 주고 이거는 왜 선별적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2만 원 주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그 네이버와 다음에서 그 정책들에 대한 뉴스를 그 댓글을 한번 수집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총 보니까 많이 본 뉴스에 올라온 게 각각 4개 정도 매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1000개 그리고 네이버는 1000개 그리고 다음에서 6300개 정도가 수집이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네이버와 다음에서 큰 차이가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드러난 게 세금이라는 거고 뭐 다음에서도 세 번째로 많이 등장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세금 이것들 어차피 주는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세금이다. 예. 우리가 또 다시 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또 각자의 불만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이 사실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데도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다. 사실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줄 게 아니라 전수 지급하라는 요구 그리고 통신 요금 같은 경우에도 아예 통신사들 기본 요금을 비판하거나 혹은 정책이 뭐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특이하게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다음 모두에서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 근데 비판하는 내용들의 맥락을 보면 예. 사실 본인들이 보고 싶은 부분들을 콕 집어가지고 이거를 댓글로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왜 소상공인만 지원해 주느냐. 예. 왜 내가 아는 소상공인 누구 PC방 사장은 뭐 무슨 외제차 몰면서 얼마씩 4개씩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돈 주냐. 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청년들한테 뭐 고용 지원 준다는데 놀기만 하고 있는데 왜 돈을 주냐 이런 식으로 아주 일부분에 대한 것들만 되게 꼬집어서 그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심리적인 상태 사회 심리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전반을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지금 다들 이제 분노해 있고 우울해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정부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돈을 풀고도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네, 실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집중적으로 안타까운 분들한테 드렸는데도 안타까운 입장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른 논쟁거리로 가보죠. 최근 의사 국가고시와 관련해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여론의 경우에도 갈등적 양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진료 거부는 철회가 되었습니다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고 정부는 구제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론은 의사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의료계에서는 이제 학생들, 의대생들 그렇게 구해달라, 구제해달라, 이거 마련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대상이 되는 의대생들이 여전히 국시 거부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하느라고 밥을 이제 아이가 안 먹고 있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부모가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왜 아이한테 밥 안 주냐? 밥 안 차려주면 거 뭐 학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일단 근데 아이가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의대생들이 국시를 보겠다고 결정한 한 다음에야지 구제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를 철회하겠다. 이제 나 시험 보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도 굉장히 또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이미 이제 이 국가고시, 그러니까 국가시험, 의대시 자격시험을 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예. 있고 그리고 다른 국가시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이런 때마다 다시 보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재응시 기회 주는 것, 이런 것들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지적이 있고. 그러니까 재응시 기회를 많이 준다 그러면
당과 때 통신은 또 떨어질지도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댓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요 댓글을 보면서 되게 좀 특이했던 점이 있었는데 그 일단 한나의 동일한 뉴스입니다. 연합뉴스에서 나왔던 뉴스 내용인데 의료계 연일 구제 촉구하는데 정작 의대생은 국시응시 표시 없어라는 그 제목에 똑같은 기사였습니다. 근데 다음과 네이버가 똑같다. 네, 원래는 다음은 그 친정부적 입장, 네네. 네이버는 반정부적 입장인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를 보니까 이 기사는 다음이나 네이버나 똑같은 관련된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이런 말 같네요. 오히려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국가 정책에 대한 이번에 지원책에 대한 거는 비슷한데 오히려 반대로 네이버랑 다음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의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네이버와 다음이 오히려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난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진료 거부에 대해서 대체로 비판적인 게 네이버랑 다음이 똑같이 나왔는데 의외로 오늘 적어도 오늘 나온 그 기사들에 대한 댓글을 보면 이 네이버랑 다음이 다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일단 댓글 수가 똑같은 기사인데 댓글 수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280개 남짓인데 다음에서는 1580개니까 다음이 훨씬 더 많이 달렸다는 얘기죠. 똑같은 기사니까. 그리고 논쟁이 훨씬 많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감정적이고 그 의사 파업에 대해 비판적인 것들이 다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댓글과 다른 방향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의사라기보다 의대생들에 대해 옹호적이고 정부 비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그게 감정적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문입니다. 네다섯 줄 이상으로 가는 굉장히 긴 글로 정책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의사들만이 공유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요거는 아마 공유가 됐거나 해서 의대생들이 많이 여기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밝히되 뭐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뭐 정책적으로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한 주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사실 이 이슈들 보면 댓글에서도 좀 나타나지만 좀 네티즌들이나 시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정쟁으로 이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상 이슈에 대한 비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 논쟁 자체에 대해서 왜 이런 게 막 지금 사는 것도 힘들고 뭐 그런데 왜 이런 이슈 정도로 계속해서 논쟁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거에 불만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게 되면 똑같은 이제 전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를 보고 굉장히 비판적이죠. 추미애 장관이 비판적이고 똑같이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국 장관 사태랑 같다. 똑같은 또 다른 버전이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어떤 게 비슷하냐면 또 조국 장관 얘기를 꺼내요. 근데 완전히 사회적인 그 현실 인식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다음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을 잃은 것처럼 또 추미애 장관도 잃을 거냐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내용. 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갈린다 이 말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빅데이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이 코너 마지막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오래 하셨는데 네. 쭉 해오면서 느꼈던 점은 역시 다음과 네이버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극적으로 다르다. 네. 그게 어떤 특유하는 포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사실 민주정치 제도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 뭐 다원적인 의견이 나오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건데 지금은 너무 양쪽으로 갈려서 너무 갈등 중심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들이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포털에서 계속 보이고 자꾸 의견이 양극화된다는 건 여러 가지로 좀 아쉽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자꾸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 이건 더 강화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회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앞으로의 방향.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론을 어떻게 또 이렇게 그 여론의 방향성들 어떻게 그리고 국민들의 화합을 이끌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다음 내년 총선까지도 그 보궐선거죠. 그때까지 계속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오셨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아, 예. 그 제가 이게 유튜브로도 나가는지 모르고 사실 계속 방송을 그냥 해서 어영부영 옷을 입고 다녔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살찐 앤디라는 별명을 얻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간직하고 떠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이경락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우리 연애할까의 코너죠. 연애 전문 기자 김은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코로나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코로나에 연예인 기부가 굉장히 활발하다고 그래요. 네. 특히 아이유 씨가 많이 기부를 했더라고요. 난 지금까지만 해도 4억 정도. 4억. 네. 하,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국민 동생 네. 아이유. 이제는 동생이라 부르긴 좀 그런 것 같네. 그래도 여전히. 예, 그런데 이 착한 건물주 대열에 합류한 연예인들이 있다. 누굽니까? 착한 건물주? 일단 붐 씨가 있는데요. 예. 붐 씨는 지난 3월에도 임대료의 50%만 받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번에도 또 50%만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난 3월과는 다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예. 그냥 좀 이 시국이 끝날 때까지 좀 지켜보자 50%만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또 그리고 SBS 드라마 앨리스에서 활약 중인 김희선 씨도 한 달 동안 아예 안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착한 건물주 안에 들어갔는데 김희선 씨는 원래에도 좀 주변 시세보다 싸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붐 씨하고 김희선 씨 또 있습니까 혹시? 뭐... B씨, 김태희씨 예. 부부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원빈씨, 이나영씨 부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주로 유명한 서장훈씨도 있습니다. 근데 보도 과정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 어떤 겁니까? 일단 전지현씨도 이 대열에 들어가는 듯 했어요. 그래서 두 달 동안 10% 감면 해줬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익명의 제보자가 감면 없었다라고 제보를 하면서 좀 이제 비난을 받게 됐죠. 왜냐하면 또 전액 감면해준 사람도 있고 50% 감면해준 사람도 있는데 10%여서 이랬는데 네. 그것조차 없었다고 하니까요. 네. 근데 전지현 씨가 해명하기를 관리인이 좀 누락을 시킨 것 같다. 네. 누락 없이 모두에게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쓰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착한 건물주 대열에 합류해서 안 받기도 하고 50% 할인하기도 하고 그건 뭐 칭찬받아 마땅한 건데. 네. 할인 안 해줬다고 감면 안 해줬다고 욕 들어먹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은행이 이자를 감면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전지현 씨는 워낙 그 부동산 재벌로 유명하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감면해 주겠습니까? 네네. 그럼 전지현 씨도 착한 건물주에 합류했다고 보면 되겠네. 네 맞습니다. 예, 빌보드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네요. 네, 지난달 21일에 발매해서 1위로 빌보드에 안착을 하고 그걸 2주 연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주 저희가 1위 했을 때 네. 임진모 평론가 연결해서 축하를 가졌는데 네. 이게 한 번 1위 하는 거하고 2주 연속 하는 건 또 엄청난 차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일단 발매를 하자마자 1위를 한 곡도 43곡밖에 없어요. 지금 빌보드 차트가 한 6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43곡밖에 없는데 2주 연속 그 성적을 유지한 건 20곡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티스트를 또 살펴보면 머라이어 캐리나 마이클 잭슨 우리가 영원히 그 영웅으로 생각하던 그런 아티스트들이 이름이 있으니까 방탄소년단도 지금 그 대열에 합류했다. 레벨이다. 네. 대단하네요. 어제는 KBS 9시 뉴스에서 나왔어요. 네, 한 20분 정도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KBS 9시에서? 네. 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정은경 청장이 직접 질문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팬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친 세계인들을 위해서 방탄소년단과 함께할 수 있는 챌린지를 좀 제안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은 온라인 시대를 잘 활용해서 팬들과 끊임없이 잘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끝났을 때 코로나가 끝났을 때 뭘 하면 좋을지 그런 걸 꿈꾸면서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보자라는 꿈 챌린지를 제안했습니다.
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진짜 종횡 무진입니다. 내일은 일본 NTV의 더 뮤직데이에 출연을 하고요. 17일에는 그 한국에서도 유명한 미국의 인기 프로그램이죠. 아메리칸 가탤런트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19일에는 미국 음악 페스티벌 아이하트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에 출연합니다. 그 이룰 건 벌써 다 이룬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다음 목표가 있을까요? 방탄소년단? 네. 그 멤버 중에 슈가 씨가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거든요. 어디서 상 받고 싶다, 어디에서 1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 이루어져가지고 방탄소년단의 예언가라고 불리는데 예. 그 예언가인 슈가 씨가 아, 그래미에서 노미네이트 돼서 단독 공연을 한 다음에 수상까지 좀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저도 말만 하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라디오 시청률 1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시청률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시잖아요. 왜냐면 버스나 택시 기사님들이 다 듣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블랙핑크도 선전하고 있다고요? 네, 블랙핑크도 이제 13위에 안착을 했는데 이게 한국 여성 가수들 중에서는 최고 기록입니다. 방탄이 1위, 블랙핑크가 13위. 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엄청나죠. 근데 블랙핑크의 소속사 YG의 수장이었던 양현석 씨가 원정 도박 관련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 9일에 받았는데요. 양현석 씨가 받았던 혐의는 20여 차례에 걸쳐서 총 4억 원을 가지고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받았다 이거였는데 그 9일 열린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게 원래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상습성이 인정이 안 됐는데 네. 이 판사가 상습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다시 재판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은 인정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또 이 양현석 씨는 소속 아티스트의 마약 사건에 대한 공익 신고자를 협박했다 이런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고요. 또 그리고 홍대에 있는 주점에서 뭐 횡령하고 세금 포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이미 선고받았습니다. YG가 계속 악재가 쌓이는군요. 네. 영화 얘기도 해볼까요? 영화계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그 배우 정진영 씨 있잖아요. 그 정진영 씨가 감독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 작품이 바로 사라진 시간입니다. 네. 그 작품이 캐나다 영화제인 판타지아 영화제에서 2관왕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감독이 신인 감독상을 받았고 배우 조진웅 씨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라진 시간 어떤 영화입니까? 시골 마을에 이제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와요. 근데 그 아내가 밤만 되면 귀신에 쓰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변 이웃들이 다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 같은데 니네 와이프가 너무 무서우니까 예. 밤에 너네 와이프를 감금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와이프만 혼자 가두냐. 나도 같이 가둬달라라고 해서 그 둘이 갇힌 그 날에 갑자기 마을에서 불이 나서 그 두 부부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조진웅이 형사로 나와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어요. 예, 국내 개봉했었습니까? 네, 6월에 개봉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군요. 네, 18만 명 관객을 받았습니다. 아, 흥행에는 실패해서 적자를 받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영화제에서 2관왕을 했으니까 네. 코로나19가 끝이 나면 다시 뭐 재개봉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영화제에서는 어떤 부분을 높이셨어요? 감독에 대해서는 신인이지만 베테랑 감독 같다. 구성은 놀랍고 설정은 심플하고 유머는 매력적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조진웅 씨에 대해서는 정교하고 가슴을 파고드는 연기이기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사망한 설리 씨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어제 MBC에 방영됐는데 네.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큐플렉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소제목은 설리가 왜 불편하셨나요? 였습니다. 근데 여기 뭐 내용은 설리의 주변인들이 본 설리의 아역 시절부터 사망 직전까지의 모습이 주된 내용이었고요. 설리의 자유로움을 또 얘기하고 그 자유로움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 시선으로 재단당했을 때 설리의 기분, 외로움, 고통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근데 논란이 됐죠? 일단 방송 전부터 예고가 나갔을 때부터 좀 논란이 됐어요. MBC 예. 다큐멘터리가 예전에 곽정은 씨 다큐멘터리를 또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곽정은 씨가 그 자기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는 제작진에게 나의 커리어와 내 인생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했는데 방송을 보니까 나는 이혼한 여자. 남자친구와 헤어진 여자로 한정되어 있더라. 아, 편집에 당했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설리 씨는 그런 불만조차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설리를 누군가의 마음대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제작 당시부터 말이 많았는데요.
그 결과가 또 고대로 예.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방송 전부터 우려가 있었는데 네. 결과는 더 참담했다 이런 말 같은데 네. 그 저도 오늘 뭐 방송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논란이 된 뭐 그런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 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이 설리 씨 모친이 한 이야기 같아요. 네. 그 남자친구 나이 많은 남자친구를 만나기 네. 전까지는 행복했다. 맞아요. 그러면은 뭐 최자 씨를 만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비춰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제일 논란이 된 거죠. 네, 그 부분이 논란이 됐어요. 이제 자기는 최자 씨의 보도를 최자 씨와의 연애 보도를 보고 부정했다고 믿지 않았는데 설리가 아. 진짜라고 하니까. 그 만남 자체를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네,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믿지 않았는데 네. 설리 씨 엄마 진짜야 나 그 사람이랑 만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난 인정 못한다 라고 하니까 설리 씨가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엄마까지 부정할 수가 있어 라고 예?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뭐 옥신각신 하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정한다면 경제적으로 독립하겠다. 엄마가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내역서를 갖고 와서 그때그때 타가라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대요. 뭐 성인이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엄마가 또 자기가 좀 불같은 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 연을 여기서 끊자. 아이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최자 씨가 두 모녀 사이를 갈라놓은 원흉이다. 대중 내 반응 그렇게 나왔고.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어머니의 인터뷰는 그대로 나갔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네티즌들은 최자 씨한테 악플을 쏟아내고 있고 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 뻔뻔하다 방송을 하는 게 막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자 씨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네. 제작진 반응은 어떻나요? 뭐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도 가장 우려한 부분이기도 했는데 최자 씨 역시 피해자 아니냐. 여전히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문화가 좀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논란에 대한 입장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네. 그 방송이 새롭게 알려준 사실 혹시 있어요? 대중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일 텐데. 아, 설리 씨가 예전에 욕실에서 넘어져서 손목이 다쳐가지고 꽤 오랜 시간 입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어머니께서 나와서 얘기하기를 사실 그때 다친 게 아니라 자살 시도를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설리 씨는 그걸 대중한테 영원히 숨기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설리 씨가 원치 않았는데도 또 밝혀진 게 또 사람들이 지적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목적은 네.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뭐 고인된 사람을 추모하고 네. 추억하고 네. 뭐 이런 것일 텐데 제작진의 의도하고는 그러면 다르게 갔다 이렇게 볼 수 없겠네요. 그렇죠. 제작진은 그리고 자기들도 반성을 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방송이나 언론이 설리를 소비하는 형태에 대해서 본인들도 반성을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을 다시 한번 소비하는 것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의도가 맞아 떨어졌는지는 지금 이 결과로서 보기에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예. 설리 씨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은 무슨 뭐 최자 씨하고의 만남 뭐 이런 것보다는 네. 결국은 악플 때문 아닙니까? 사실 악플도 악플이지만 누군가 따뜻하게 그 사람 뭘 하든 항상 지적을 받았어요. 설리 씨는 그냥 뭐 웃어도 어머 쟤 왜 저렇게 웃어 뭐 불알 안 해도 어머 쟤 왜 저래 뭐 아이돌이 왜 저래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아서 그런 게 좀 쌓인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엄마와 따로 살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축적이 된 것 같고요. 제작진에서는 최자 씨한테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네요. 네. 근데 지금 이 다큐멘터리가 다음 것도 준비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다큐멘터리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아 그게 다큐멘터리가 주마다 굉장히 아이템이 달라지더라고요. 에. 지난주에는 언택트 시대에 대해서 다뤘고요. 다음 주 아이템은 아직?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드라마 얘기해봅시다. 네. 요즘 방송사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드라마는 제작비가 많이 들죠. 그래서 시청률이 안 나와서 뭐 편수를 줄이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TV에는 다르다면서요? 네, 일주일 내내 뭐 시청률 1위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TVN에서? 네. 네. 케이블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상파를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뭐 최근 미스트롯 열풍을 봤을 때는 종편이 지상파를 이기기도 하던데. 네. 케이블이 이기고 있다.
어떤 작품들이 방영되고 있습니까? 일단 월요일 화요일에는 박보검 박소담 주연의 청춘 기록이고요. 수목요일에는 문채원 씨 이준기 씨의 악의 꽃이 있고 금토 드라마로는 조승우 씨 배두나 주연의 비밀의 숲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한데 네, 이분들의 출연료만 해도 엄청날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개런티가. 진짜. 네. 그런데 그걸 다 감당하고도 지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네. 사랑받고 있다. 네. TVN이 지상파를 이기는 이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조금 사실... 그 지상파보다 자유로운 소재 뭐 이런 걸까요? 아 그렇기도 하고요. 자유로운 소재를 쓰는 작가들은 또 몸값이 비싼데 예. 그 몸값을 감당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나 할까요? 지금 사실 넷플릭스와의 협업이 굉장해요. TVN은 거의 다 넷플릭스로도 송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넷플릭스... 먼저 TVN에 나오고 나서 조금 네. 시간 지나면 넷플릭스에 바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네, 끝나자마자요. 끝나자마자. 네. 그러면 뭐 몰아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되고 있는데 사실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제작 지원을 또 빵빵하게 하다 보니까 사전 제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밀의 숲과 청춘기록 또 지금 다 사전 제작이고요. 근데 지금 지상파들은 넷플릭스와의 협업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끼리 지상파들끼리 뭉쳐가지고 토종 OTT를 만들었잖아요. 웨이브라고. 그러니까 그걸 살리겠다고 넷플릭스는 약간 배제하는 분위기여서 넷플릭스와 협업이 안 되니까 제작비가 부족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톱스타들을 기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이 또 차이가 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웨이브로. 네. YTN 라디오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가 나갑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름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TVN 열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 TVN 열풍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뭐 응사, 응팔, 응칠 다 TVN에서 만들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부터 해서 네. 비밀에서 원도 그렇고. 맞아요. 그 뒤쪽에서 CJ, ENM 모기업이 든든히 받쳐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투자를 또 아끼지 않는 걸로 워낙 유명한 기업이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연애할까요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책이 실시된 지 이제 2주가 다 돼갑니다. 밤 9시만 되면 식당, 주점들이 모두 문을 닫는 바람에 근처 한강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던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야외 공원이다 보니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서울시는 결국 한강공원에도 통제 조치를 내리고 음식물 섭취, 거리두기 등 단속까지 강화했습니다. 지금 한강공원 어떤 모습일지 여의도 한강공원 김홍식 센터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예, 김홍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소위 말하는 불금인데 예, 예. 불금이라고 말하기도 요즘 좀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예. 이 여의도 한강공원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 예. 오늘 여의도에는 오후 2시부터 비가 내려서 아하. 지금 이 시각 여의도 한강공원은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대비해 갖고 매우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아, 오늘 여기는 일부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시거나 아주 드물게 우산을 쓰거나 우위를 입으시고 산책을 하는 시민들만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년 같으면 상당히 여기가 붐비었고요. 특히 지난 9월 5일 토요일에는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편히 쉴 수 있는 장소가 극히 제한되자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에 따라 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면서 편히 쉬고 싶으신 마음으로 약 5만 명 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아주셔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이렇게 한산한 모습은 물론 비가 내린 이유가 주 요인이 되겠지만 또 다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여의도 한강공원의 이용 계층은 주로 연인들이나 젊은 계층에서 이용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예. 아마도 젊은 계층들은 핸드폰 등을 이용해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지난 9월 8일 14시를 기해 저희들이 여의도 한강공원 밀집 지역을 24시간 폐쇄한다는 내용을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알고 한강공원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오늘은 비가 와서 많이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평일날은 평상시 같은 좀 날씨가 좋았다면 사람이 많을 텐데. 예. 근데 어쨌든 그 여의도 한강공원이 통제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예. 어떻게 아예 출입을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진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8일 화요일부터 시행에 나섰는데요. 이번 대책은 서울시의 천만 시민 멈춤 주간 동안만이라도 한강공원에서 모임을 잠시 멈추자는 취지로서 마련한 대책이고요. 그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주요 공원의 밀집 지역을 통제하고 둘째는 공원 내 매점과 주차장 이용 시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공원 내 야간 개도 활동을 강화하는 등 총 3개의 세부 대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나 뚝섬 반포 한강공원에 대해서는 밀집 지역을 지난 8일 화요일 2시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의도 한강공원은 멀티프라자와 제절광장 두 개소가 출입을 통제하게 되겠는데요. 많은 시민들의 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강공원의 전체 매점과 카페를 매일 저녁 9시부터 문을 닫고요. 주차장 또한 매일 저녁 9시부터는 주차장으로 진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공원 내 야간 개도 활동 강화를 위해서 매일 저녁 9시 이후에는 음주나 취식을 최대한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용자 간의 2m 거리 두기 및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제도와 홍보도 계속적으로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센터장님. 예. 잔디밭을 막았더니 통제선 친 밖에서 계단 같은 곳에서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글쎄요. 방송이나 신문 보도를 통해 그런 일이 있다고 저희들도 접했습니다만은 저희 여의도 한강공원은 나름 양호한 상태인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의도 한강공원은 시민 친화적인 공원으로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쉬거나 각종 여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다른 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강공원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강공원이 비록 야외 공간일지라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공원입니다. 코로나19 발생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천만 시민 멈춘 주간 내에는 한강공원 내 모임을 자제하고 특히 주말에는 한강 대신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불가피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반드시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그러면 단속하시면서 고충 혹시 있으세요? 글쎄요. 이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 대부분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거나 나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계신데요. 물론 이를 위반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기도 합니다. 이분들 또한 저희들이 개도 활동에 적극 호응해 주셔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심야 시간대에 일부 젊은이들이 저희 개도 활동을 구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간혹 계십니다. 예, 마찰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예, 예. 그분들은 취중 또는 궁중 심리에 따라서
간혹 저희들에게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는데요. 예, 예. 저희들은 계속 참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센사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김홍식 센터장이었습니다.